예, 안녕하십니까, 도가님들. 예,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비가 예, 조금씩 내리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 때부터 좀 내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뭐 많은 비는 아닌 것 같은데, 예. 비가 내리는 날, 뭐참 좋은 날일 수도 있는데, 약간 뭐 우산도 들어야 되고 해서 좀 귀찮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아침은 가피에 대해서 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뭐 기도를 한다거나 뭐 특히나 이제 절에 와서 뭐 기도를 하고 뭐 참선을 하고 뭐 명상을 하는데 우리 삶에 많은 가피가 내리기를 참 바라는 마음이 예 많을 것입니다. 뭐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이 가피라는 게 어떤 것이냐면 내가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겁니다. 이 강하게 나타나서 뭐 내가 원하는 걸 바로 이루어질 수도 뭐 있겠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내가 만약에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를 하고 명상을 하고 뭐 이렇게 참선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제 변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뭐 향을 피워놓고 있으면 향이 냄새가 내 몸에 이렇게 스며들듯이 아니면 뭐 습기가 안개가 많은 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 이 안개가 이렇게 내 몸에 이렇게 묻어서 내 몸이 이렇게 축축해진다거나 이런 느낌을 내가 언제 묻었는지도 아니면 내 몸이 언제 이렇게 받아들였는지도 모르게 가피를 입고 내 몸이 변화해 간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은 뭐 좋은 일도 마찬가지지만 나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좋은 공간 아니면 좋은 사람,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곳에 있습니다. 나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까 말한 것과 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제 안 좋은 일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 습성이라고 해야 되나? 예, 내 모습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변해 간다는 겁니다. 근데 벌써 이제 안 좋은 형태로 변했다라면은 다시 이것을 돌려서 좋은 일을 해야 되고 좋은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일들이, 좋은 일들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런 만들어진 일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가피들을 예,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무관님들도 이 하루하루 우리가 이렇게 실천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나쁜 짓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쁜 일보다는 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라는 그런 이야기이고, 좋은 그런 가운데 뭐 좋은 친구도 좋고, 뭐 좋은 공간, 뭐 아니면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시라는 예,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가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가피라는 것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밝은 자세로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려고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박법등 도반님, 지금 이곳 병원에서 밤새 고생하시는 간호사님들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라납니다. 환자분들 좀덜 아프게 해주시고 빠른 기유하시길 바라납니다. 예, 모두가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아픈 사람들 그리고 힘든 분들은 빨리 그런 곳에서 벗어나기를 그리고 우리가 늘 기쁘고 행복하기를 기도를 하지만 뭐참 그게 참 모두가 그렇게 된다라는 것보다는 우선은 예, 그런 의미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더 건강하고 내가 더 바르게 살수 있게 더 노력하시기를. 예.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반님들에게도 예, 많은 가피가 또 많은 좋은 일들이 있기를 예,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 정진 예, 마치겠습니다. Yeah. 좋은 아침입니다, 도반님들. 또 오늘도 이렇게 아침을 저희가 뭐 명상이나 아니면 기도, 참선, 뭐 이렇게 아니면 뭐 독경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이제 함으로 인해서 또 하루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한다는 게 예, 굉장히 많은 예, 유익함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반님들도 이런 유익한 일들을 예, 잘 시간 맞춰서 예, 꾸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자신도 그렇고 뭐내 주변도 그렇고 다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절에서는 뭐 팔정도도 그렇고 뭐 바르게 살라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바르게 살고 뭐잘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쉽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의미가 참 명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것도 그렇고 잘 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또 여러 상황에 따라서 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팔정도에서 말하는 뭐 정견, 바른 눈을 가지고 그때그때를 잘 보면서 그때 상황에 맞게 잘 살고 바르게 살고 또 나에게 맞는 것을 잘 찾아서 하라는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수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본인에게 맞는 예, 그런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명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참선이라는 것도 굳이 말씀드리면 이 참선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예, 자기를 이렇게 탐구하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그리고 내 몸은 어떤가, 이렇게 끊임없이 나 자신을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려고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를 이렇게 보고 예, 이 연습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내가 이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다른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 하나만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성품을 볼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와 같이 도반님들도 매사에 작은 일 하나에도 이렇게 잘 신경을 써서 하시다 보면 이 작은 일들이 모여서 큰 일이 되고 이 작은 기쁨들이 모여서 큰 기쁨이 될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일이나 모든 거를 할 때, 뭐, 참선이나 기도를 할 때도 너무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셔서 작게 작게 잘 되어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드는 게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부처님 전에 예불을 올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참선을 할 수도 있고 명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시간이 진정으로 헛된 시간이 아니라 예, 나에게 아주 좋은 약이 될수 있는 그리고 나를 이롭게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너무 많이 욕심내지 마시고 예,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이 시간을 쓸수 있고 늘 스스로를 이렇게 되새겨보고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예,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일들이 지금보다 더잘될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게 계속 채찍질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도반님들. 또 오늘도 이렇게 아침을 저희가 뭐 명상이나 아니면 기도, 참선, 뭐 이렇게 아니면 뭐 독경일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이제 함으로 인해서 또 하루를 이렇게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한다는 게 예, 굉장히 많은 예, 유익함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가님들도 이런 유익한 일들을 예, 잘 시간 맞춰서 예, 꾸준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내 자신도 그렇고 뭐내 주변도 그렇고 다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절에서는 뭐 팔정도도 그렇고 뭐 바르게 살라라는 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바르게 살고 뭐잘 살아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쉽게 쉽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 의미가 참이 명확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바르게 사는 것도 그렇고 잘 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때그때에 따라서 또 여러 상황에 따라서 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행동해야 되는 게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팔정도에서 말하는 뭐 정견, 바른 눈을 가지고 그때그때를 잘 보면서 그때 상황에 맞게 잘 살고 바르게 살고 또 나에게 맞는 것을 잘 찾아서 하라는 뭐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수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본인에게 맞는 예, 그런 수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명상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참선이라는 것도 굳이 말씀드리면 이 참선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예, 자기를 이렇게 탐구하는 것이다. 나라는 존재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그리고 내 몸은 어떤가, 이렇게 끊임없이 나 자신을 이렇게 조화롭게 만들려고 이렇게 나아가는 과정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나를 이렇게 보고 예, 이 연습을 꾸준히 하시다 보면 내가 이 사회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다른 일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 하나만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의 성품을 볼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와 같이 도반님들도 매사에 작은 일 하나에도 이렇게 잘 신경을 써서 하시다 보면 이 작은 일들이 모여서 큰 일이 되고 이 작은 기쁨들이 모여서 큰 기쁨이 될 수도 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일이나 모든 거를 할 때, 뭐 참선이나 기도를 할 때도 너무 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시작을 하셔서 작게 작게 잘 되어갈 수 있는 방향을 만드는 게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저희가 아침에 조금 일찍 일어나서 부처님전에 예불을 올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기도를 드릴 수도 있고 참선을 할 수도 있고 명상을 할 수도 있는데 이 시간이 진정으로 헛된 시간이 아니라 예, 나에게 아주 좋은 약이 될수 있는 그리고 나를 이롭게 할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너무 많이 욕심내지 마시고 예,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하게 이 시간을 쓸수 있고 늘 스스로를 이렇게 되새겨보고 돌아볼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예, 가짐으로 인해서 내가 하는 일들이 지금보다 더잘될수 있고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게 계속 채찍질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예, 도반님들 뭐 본인의 자리에서 뭐 최선이라기보다 예, 내가 평온하게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뭐 시간이 나시면 뭐 혼자서라든 아니면 같이 뭐 여럿이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이라도 같이 뭐 차라도 한잔 이렇게 여유롭게 마실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 즐겁고 행복하고 이렇게 따뜻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정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예, 오늘 아침도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예불을 참석하고 지금 저희 같이 뭐 참선도 하고 뭐 기도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봅니다. 아니면 뭐 아직 참선이나 이런 거잘 몰라서 뭐 그냥 명상을 하시는 분도 있지만 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움직인다는 것이 예, 조금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 나름대로의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나는 누구인가 아니면 이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아니면 나라는 존재는 무엇인가 아니면 뭐 그냥 경전을 읽는다던가 기도를 한다거나 뭐 관세음보살을 지극하게 이렇게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갖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어릴 때뭐 동화였던 것 같습니다. 뭐 아기 돼지들이 이렇게 소풍을 가서 숫자를 헤아리는데 자신은 빼고 이제 다 세기 때문에 이 돼지 만약에 10명이 갔는데 뭐 9명이다 계속 9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의 동화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자신을 볼줄 모른다라는 그런 의미가 예, 그런 동화에서도 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먹는 것이고 우리가 바로 제가 예, 이렇게 참선도 하는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의 중심을 나로 만들 수 있는 것 그리고 나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수행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침마다 뭐 입선을 할때 그리고 방선을 할때 이렇게 죽비를 칩니다. 이 죽비를 친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 죽비라는 것이 그냥 놔두면 절대로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무언가의 인과, 그 다음에 이 과로 인해서 이렇게 소리가 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이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그런 것을 이렇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는 일이 되고 내가 만드는 세계가 된다라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가 만드는 세계로 인해서 스스로가 상처를 받고 아파하고 뭐 이렇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원래는 뭐 있지 않는 뭐 그런 세계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습니다. 모든 원인은 나에게 있고 이 원인으로 인해서 내가 고통을 받는다. 그래서 그 반야심경에서 보면 오운을 비추어 봐서 내가 그 고통의 자리에서 건너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도반님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보다 더 쉽지 않을까. 모든 원인은 다 나에게 있다. 그래서 모든 출발점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내가 스스로 아파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해 주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도반님들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정진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예, 바른 길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다 그런 내용들이라는 겁니다. 모든 시발점은 다 나다. 모든 것은 다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만들어 놓고 내가 고통을 받고 있는 이런 일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조금이라도 알고 이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건너갈 수 있는 생활을 만들어 가시기를 예 바라면서 오늘 아침 따뜻하고 예 이렇게 기분 좋은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아침을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는 도반님들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를 예 다른 분들보다는 더 밝고 예잘 살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정진 예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가님들. 예, 토요일 아침입니다. 올 들어 뭐 가장 추운 날이라고, 기사에서 본것 같습니다. 또 어제는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종교 활동에 뭐 전보다는 조금 이렇게 축소된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예 뭐 종교 활동을 못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도 오늘 또 토요 명상이 있는 날이지만, 예, 기존과 똑같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도가님들께서도 뭐 날씨가 춥다고 아니면 너무 덥다고 뭐 우리가 기존에 하던 일이라던가 아니면 뭐 다른 일들을 더 소홀히 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뭐 매일매일 예 똑같은 하루 일상인 것 같습니다. 토요일 같은 경우는 예 오늘은 날씨도 춥고 가족들과 따뜻하게 뭐 식사라도 할수 있는 예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삶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내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연히 내 자신이 중요한 건 예, 당연히 무조건 1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는 내 가족들 아니면 내 주변에 가깝게 있는 사람들과 잘 지내는 삶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의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삶이 어찌 보면 내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이유 아니면 내 삶을 가장 잘 살아간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내 자신이 잘안 보입니다. 이 공부를 많이 하고 또 수행을 많이 해 들어갈수록 이제 내 자신을 좀 이렇게 명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데, 그런 게잘안될 때에는 주변을 통해서 보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하고 잘 지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분들과 잘 지내면서 이렇게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간혹 드립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가깝게 있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잘못 지내는 경향성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아, 내가 그동안 잘 못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자꾸 고쳐 나가려고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토요일입니다. 뭐 날씨가 춥다고는 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늘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토요일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족들, 가까운 분들과 따뜻한 식사를 이렇게 할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진실양 도반님, 예, 오늘도 예, 도반님들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하루도 뭐 날씨가 조금 춥다고는 하지만 더 즐겁고 활기차고 이렇게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하면서 정진 예,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예, 일요일 아침입니다. 예, 어제 하고 오늘 새벽에 예, 조금 눈이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 어둡기는 하지만, 이 겨울이라는 이미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더 한층 나는 예, 그런 아침인 것 같습니다. 저희의 이 인식이라는 것이, 예, 그렇습니다. 겨울이면 눈이 있으면 더 겨울같이 느껴지고, 뭐 여름 같으면 날씨가 더우면, 이런 인식들이 어찌 보면 이제 저희를 더 힘들게 한다. 이제 반야신경에 보면 걸림이 없다.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쓰는데 걸리느냐, 걸리지 않느냐, 그런 것도 다 저희 본인들의 몫이 아닐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유연하게 사고할 수 있는 그런 이 마음을 아니면 그런 인식을 끊임없이 만들어 가려고 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에 고정되어 버려서 내 생각이 맞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맞다, 이렇게 자꾸 이 고정된 생각보다는 조금 더 유연한 생각을 함으로 인해서 내 마음의 고통이라고 해야 되나, 예, 이런 부분이 점점 적어질 수 있는 이런 연습이나 수행을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특히 이제 불교에서 말할 때는 이 고정되어 있는 실체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맞다라면 타인의 생각도 맞다. 서로 이렇게 의견을 이렇게 내 의견을 낼 수도 있고 상대의 의견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자세를 늘 취하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늘 유연해서 다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면 다른 사람이 좀 잘못된 행동을 하더라도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상처를 받는 아니면 내 안에서 여러 가지의 이 작용으로 인한 생각들이 안 좋게 일어나는 그런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고정된 인식이라는 건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종교나 뭐 아니면 다른 사람들, 그래서 내 생각이 맞다라고 했을 때내 생각만 맞는 게 이렇게 되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점들을 늘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이렇게 조심을 함으로 인해서 내 생각이 아무리 맞다고 해도 야, 이 생각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완전한 것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저는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임할 때에도 내가 행동하는 것이 완전하다,
완전하지 않다라는 이런 걸 놓고 이야기를 할때 나는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오히려 생각을 한다라면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더 편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입니다. 뭐 눈도 오고 뭐 날씨도 좀 쌀쌀할 수도 있지만 예, 또 그래도 일요일인데 예, 내가 편히 쉬어갈 수 있는 그런 하루라던가 아니면 뭐 조금 더 활력 있고 좀 이렇게 바쁘게 보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도반님들 오늘 일요일 아침, 아니 일요일 하루 예, 즐겁게 잘 보내셨으면 예. 예,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예, 월요일 아침입니다. 또 이렇게 한 주가 시작이 되고, 예, 또 올해도 한 10일 정도 이제 남은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이라고 뭐 말하기, 아니면 뭐 남은 시간, 뭐 잘해서 올해의 마무리를 잘하라, 뭐 이런 이야기는 예,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저희의 삶이 뭐, 그때그때가 계속 시작이고, 또 어찌 보면 그때그때가 계속 이렇게 마무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할수 있는 일을 예,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에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뭐, 새해 인사라던가 아니면 새해가 끝나는 지점에 뭐, 마무리를 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예,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있는 자세로 내가 오늘 할 일을 오늘 잘하는 것이 예, 더 중요하지 않을까. 뭐 백중 정도가 아마 절에 가장 많이 가는 날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인데, 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뭐 동지라는 날이 이제 오늘부터 해서 날이 조금씩 길어진다.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동지라는 행사가 뭐 우리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 유럽 쪽에서도 있었고, 뭐 계속 있어 왔던 그런 행사고, 예, 낮이 길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이뭐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바뀐다. 뭐 해가 길어진다 이런 의미. 그래서 자꾸 내 자신부터라도 아니면 우리 모두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계속 가자. 뭐 그런 의미가 저는 뭐 동지의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굳이 말해서 뭐 불법을 조금 알고 실천을 하고 매일 이렇게 수행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냥 그 본인의 마음을 가지고 매일 수행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뭐 어찌 보면 좀 약한 존재라고 할수 있어서 끊임없이 이런 날들을 또 이런 의미를 계속 만들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한번 잘 살아보자. 오늘은 이런 날이니까 한번 더 열심히 살아보자라던가 끊임없는 스스로에게 아니면 우리 모두에게 주는 그런 뭐 숙제라고 하면 숙제일 수도 있지만 예. 끊임없이 의미를 부여한 것이다. 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더 한번 잘 살아보자. 아니면 모든 애군이나 나쁜 것들을 이렇게 멀리하고 좋은 곳으로 이렇게 나아가자. 라는 그런 인간의 욕망에 대한 그런 약간의 표출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뭐 그래도 이 동지라는 의미를 도반님들께서도 잘 새겨서 우리가 한번 뭐 오늘부터라도 예, 좀 이렇게 변화된 생활을 해보자. 아니면 변화되는 내 생활을 만들어 보자라는 뭐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예,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뭐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이기도 하고 뭐 해서 절에도 자유롭게 예못 가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 잘 지키시면서 뭐 절에도 가서 불공도 올리고 동짓날 아까 제가 말한 거와 같이 오늘부터라도 아니면 지금부터라도 내 자신이 조금 더 나은 내 자신으로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슴속에 아니면 마음속에 잘 심으시면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어제 예, 저희 도반 예, 원재스님께서 저희 이 보현사 소개 그리고 좀 저희 유튜브 소개를 해주셔서 예, 구독자도 많이 늘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예, 저에게는 예, 늘 고마운 예, 도반스님입니다. 그리고 아주 잘 살고 계신 예, 그런 도반스님인데 예, 저 특히 이렇게 보현사와 저를 이렇게 한번 소개해주신 예, 이런 인연으로 또 도반님들이 더 많이 함께할 수 있으면 예, 더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늘 같은 자리. 또, 뭐, 같은 자리라고 하면 같은 자리고, 다른 자리에서 서로 이렇게 응원을 해주는 저희 도반, 그리고 저, 이런 모습이 도반님들에게도 많은 귀감이 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늘 뭐, 같은 곳에서 이렇게 다른 자리에서 있지만 서로를 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늘 수행하고 함께 할수 있으면 예,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진, 예, 마치겠습니다. Yeah.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예, 오늘, 예, 또 이렇게 아침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어제 동지, 예, 잘 보내셨는지, 예, 모르겠습니다.
저희 보현사는 동지 잘 보내고 또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셨다 가시고 우리가 이렇게 같이 함께 나눌 수 있다는 그런 것이 참 좋은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도반님들도 그런 것들을 좀잘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살면서 또 특히나 저는 오늘 아침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아침 예불과 이 일일 명상을 이렇게 시작해서 동안 것 전부터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함께 하시는 도반님들도 좀 많이 익숙해지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 그리고 우리가 같은 시간에 함께 하고 있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드는 그런 아침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도 이 자리에 앉아서 제 스스로를 밝히고 뭐 다른 분들에게도 약간의 뭐 등불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불빛을 전하면 도반님들도 도반님들의 자리에서 스스로 등불을 밝히면서 또 다른 모습으로는 다른 분들에게도 법을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잘좀 느껴지는 그런 아침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이 뭐 되게 작은 일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루를 시작함에 있어서 무언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이 수행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스스로의 등불을 밝히고 또 주변으로 이 빛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꾸준히 만들어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굉장히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 은혜를 받는 것을 그 은혜를 받는 분들에게 다 이렇게 다시 갚아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는 또 다른 방식으로 계속 베풀어 나가는 것이 저는 이 자연의 아니면 이 생명, 우리가 이 생명체로서의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도반님들도 우리가 그동안 받아왔던 이런 것에 대한 뭐 후회보다는 내가 지금 할수 있는 베품을 통해서 또 다른 내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실천해 나가는 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을 수 있는 저는 유일한 길이고 또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이러한 방식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 마음도 그리고 타인의 마음도 끊임없이 좋아져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아침 예불 일일 명상 이렇게 하는 것이 또 특히나 이제 도반님들도 각자의 공간에서 같이 참여하시는 것이 많이 익숙해지고 있구나. 그리고 댓글에 올라오고 또 이렇게 참여하시는 분들이 일일 날마다 잘 참석을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의 자리에서 본인을 밝혀 나가고 있구나라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러한 것들 하나하나 또 하루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인생이 완성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잘 참여해 주시고 그때그때 또 궁금한 거라던가 또 배우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으면 뭐 편안하게 질문을 해 주셔도 2일째 참여하시는 도반님도 계시고 도반님들이 또 많이 참여를 해 주시는 것 같아서 저 역시도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스스로도 밝히고 주변을 밝힐 수 있는 늘 그런 등불 같은 존재로 함께 해 주시고 스스로의 삶을 살아가시고 밝혀 가시기를 말씀드리면서 아침 정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오후부터는 좀 날씨가 차가워진다. 뭐 그렇게 들었습니다. 혹시 몸 관리 잘 하셔서 뭐 감기라던가 아니면 혹시 뭐 몸이 아픈 좀안 좋은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날씨라는 것도 이러한 식으로 계속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고 또 변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말하는 뭐 진리라고도 할수 있고 이런 자체 이렇게 변하는 순환하는 것이 영원히 이렇게 지속된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을 살면서 영원하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뭐 사랑이란 것도 영원하면 좋고 뭐 나에게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영원히 잘해 주기를 바라는 아니면 모든 환경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잘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들이 굉장히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사랑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잠깐 말씀을 곁들이면, 저는 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장 잘 표현해 놓은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꽃이 피었다 지는, 뭐 이런 것이 사랑을 잘 표현해 놓은,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도 영원하지 않다. 그래서 늘 변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에게만 이렇게 영원히 사랑이 존재하고 또 내가 스스로를 무언가를 강하게 잡아서 이렇게 의지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아니면 내가 스스로만 이렇게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역시 만약에 진정한 사랑이나 영원한 사랑을 제가 만약에 이야기를 하고 실천을 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내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나누어 주려는 입장에서 살아가는 게 보다 더 바른 이 방향성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도반님들께서는 우리가 늘 이렇게 똑같이 뭐 비슷하게 살아간다고 하지만 이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행동하고 노력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들을 영원하게 만들면 그런 부분이 수행하고도 잘 이렇게 맞아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이 수행이라는 것도 굳이 말하면 내 행동을 자꾸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도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면서도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나은 방향성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영원한 것은 뭐냐?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면서 이 세상을 대할 것이냐라는 내 스스로의 뭐 의지 아니면 뭐 마음을 잘 만들어가는 것이 진정한 이 영원함으로 가는 그런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외부의 것들을 자꾸 잡으려고 하면, 그리고 또 외부의 것들이 나에게 좀 못마땅하게 할 수도 분명히 있습니다. 자꾸 잡으려고 하면 나에게 오히려 상처나 도구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할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이렇게 정리해서 살아갈 수 있는 부분은 영원한 것으로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제 삶을 이렇게 좀잘 이렇게 정리하고 만들어 가고 또 내가 내 생각으로 아니면 내 의지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늘려나간다. 뭐 이런 정도의 이해시면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보다 더 좋은 이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도반님들도 과연 이 영원한 것, 과연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한번 사유해보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도반님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뭐, 날씨가 조금 추워질 수도 있습니다. 또이 날씨라는 게 계속 변합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것도 어찌 보면 그 자체가 영원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뭐 따뜻하다, 덥다 이런 거에 너무 걸리지 않는 삶이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뭐안 좋은 일, 좋은 일뭐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들이 미리 다 알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에 있어서도 늘 차분하고 평온하게 이렇게 대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진정으로 영원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진 마치겠습니다. Yeah,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예,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이고, 예, 주말이고 해서, 예, 그냥 이런 한번 이야기를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스님들이 사는 선원에도 쉬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동안거 중인데, 안거 중에 이제 머리를 깎고 이렇게 목욕을 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한한 달에 2번, 15일 주기로 했는데, 요즘은 한 10일 아니면 일주일 주기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정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날은 이제 머리도 깎고 뭐 빨래도 하고 뭐 산에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하루 정도 쉬는 날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쉰다는 것은 좀 굉장한 예좀 좋은 의미를 갖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도반님들도 오늘 이렇게 또 주말이고 쉬는 날 한번 자기를 돌아보면서 편하게 쉴수 있는 그런 날이 되셨으면 해서 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이 삶이라는 게 계속 열심히 일을 이렇게 막 하고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를 나눠서 본다면 하루 종일 그 집중력을 완전히 발휘해서 뭐 일만 하는데 살 수는 없습니다. 저 역시도 뭐 새벽에 그리고 이제 마지불공 드리는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고 그외 시간은 이제 저를 위해서도 쓰고 아니면 뭐 다른 준비 같은 걸 하면서 쓰기도 하고 뭐 운동도 하고 이런 식으로 살아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 쉰다는 것은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또 일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역으로 쉬는 것 또한 잘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삶을 잘 사는 사람들 아니면 내가 내 삶을 좀잘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뭐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쉴 때도 아니면 뭐 먹을 때도 아니면 뭐 공부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고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예, 끊임없이 기르는 게 아닐까라는 게 예, 제 생각입니다. 도반님들도 오늘 이렇게 또 주말이 됐고 이렇게 쉬는 날이 되었습니다. 본인에게 이롭게 쉴수 있고 또 시간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잘 쓸지 잘 생각하셔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주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뭐 명상을 뭐 다른 시간에 할 수도 있지만 같이 한다는 의미를 이렇게 더하는 것도 예, 좋은 방향성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뭐 제가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삶을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많은 게 달라질 수 있고 또 우리의 삶이라는 모습이 내가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변화를 주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 말을 잘하고 뭐 이렇게 뭐 재능이 뛰어나고 이런 것보다는 꾸준히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자세가 내 삶을 더 잘, 아니면 내 삶을 더 밝게 만들어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가님들께서도 매일매일 실천한다는 것이 예,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리고 내 삶이 더 즐겁고 밝게 이렇게 변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 정진 마치겠습니다. Yeah.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예, 좋은 아침입니다. 일요일 아침이고, 날씨가 조금은, 예, 좋은 것 같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혹시라도 뭐 감기라던가, 뭐안 좋은 일들이 없었으면, 예,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아침은 저희가,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이 삶을 살아가는데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예,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버릇처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삶이 힘들다거나 아니면 무슨 일을 할 때도. 내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그 안에서 약간의 이 좋은 점이라도 찾아서, 아, 나도 이렇게 할수 있구나. 나도 잘할 수 있구나. 이런 식으로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 뭐 기도나 참선이나 이런 것도 어찌 보면 굉장히 지루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겹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내가 잠깐 이렇게 앉아 있어도 뭐 굉장히 평온하다거나 아니면 이 안에서의 약간의 즐거운 점, 아니면 나도 이렇게 할수 있구나라는 이런 긍정적인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아, 나 오늘 하루 참 잘했다. 오늘 아침에 좀 일찍 일어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살아봄으로 인해서 내 삶이 많이 달라지겠다. 나도 달라질 수 있다. 자꾸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 쪽으로 자꾸 마음을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내삶 자체도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힘이 길러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 작은 행동, 작은 행동에도 아니면 뭐 내가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나도 이렇게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자꾸 부각을 시키는 것이 본인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고 또 본인의 삶을 또 재미나게 이렇게 만들 수 있어서 모든 일을 더 내가 이렇게 더 재밌게 아니면 좀 힘을 내서 할수 있는 이런 힘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도반님들도 이러한 점들. 그래서 모든 일을 할때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마음보다는 좀더 긍정적인 자세로 아니면 아주 작고 사소한 거지만 이런 작고 사소한 것들을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이 마음을 자꾸 만들어 가신다면 이렇게 하는 수행에 있어서도 그렇고 내 삶에 있어서도 그렇고 보다 더이 행복하고 질 좋고 또 평온한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갈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큰 것보다는 이 작은 거에서부터 우리가 행복을 예, 느낄 수 있으면 이내 자신의 삶을 더 완성적이고 또 행복한 삶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사찰에서 우리가 기도를 할때뭐 축원을 하고 발언을 하는데 이 발언이 저는 좀더 명확하고 작을수록 나에게 더 가깝고 내가 이룰 수 있는 게더 크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기도를 하면서 발언을 하실 때뭐 이런 발언 뭐 내가 오늘 실천해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발언이라면 저는 더 좋은 발언이고 축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가 혹시 이렇게 뭐 이룰 수 있는 꿈이 있으면 좋지만 너무 잡을 수 없는 꿈을 꾸는 것보다는 내가 오늘이라도 아니면 1년에 있어서 1년 동안 이렇게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이런 자세, 이런 생각의 꿈이나 행동들이라면 아주 좋은 발언이 될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것보다는 작은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예, 바라면서 예, 아침은 여기까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스님 도반님들 함께하는 에너지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스님 짧은 법문이 하루를 긍정적으로 살수 있는 참 좋은 힘이 됩니다. 예, 저희가 예, 뭐 멀다면 멀리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뭐 가깝다면 가깝게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이렇게 수행을 할수 있다라는 것이 저는 가장 좋은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늘 같은 자리에서 이렇게 함께해 주시는 도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예, 내일도 또이 시간에 다시 뵙기로 하겠습니다. 즐거운 일요일 되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예,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날씨는 어제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예, 더좀 추운 예, 느낌입니다. 계속 날씨가 추워서 그런지, 좀 여기 법당도 제법 예, 서늘하다고 해야 되나. 예, 그래서 저도 뭐 모자도 쓰고, 예, 옷도 좀 두껍게 입고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예, 늘이 건강 주의 잘 하시고 몸 관리를 잘 하시길 예, 바라겠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뭐 춥다, 덥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삶을 살다 보면 뭐 여름에는 더울 수 있고 겨울에는 추울 수 있는데 뭐 추운 곳에 있으면 아무래도 좀 몸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너무 더운 것도 뭐 몸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추우면 약간 좀더 좋은 장소에 있을 수 있으면 그런 장소로 이동을 하시면 좋고, 뭐, 아니면 뭐 다른 뭐 옷을 많이 입는다던가 이런 방법을 이렇게 찾고 연구해 나가면 됩니다. 이 수행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시작을 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시작을 했다라고 했을 때 끝까지 그것을 이렇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에 따라서 또 변화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변해가야 되고, 내가 맞춰가야 되고,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주변에 변하지 않는 것을 내가 억지로 변하려고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맞춰간다라는 것이 저는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그때의 환경에 맞게 아니면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게 끊임없이 변하고 맞춰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것이 그리고 그 변화를 맞춰가면서도 나는 꿋꿋하게 내 일을 할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훨씬 더 중요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날씨가 춥다고, 아니면 너무 날씨가 덥다고, 아니면 주변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주변을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나는 그 주변 상황에 맞추면서 내 스스로를 끊임없이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진정한 이 수행하는 사람, 아니면 뭐,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도 예 날씨가 춥습니다. 도반님들 예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이 수행을 하는 장소도 그렇고 모든 곳이 좀 이렇게 안정되고 좀 따뜻한 장소가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소도 잘 맞추셔서 그리고 이렇게 몸 관리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렇게 예, 함께해 주셔서 예 감사드리고 오늘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 변하지 않는 것을 내가 억지로 변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보다는 그때그때 내가 이렇게 잘 변화하면서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러면서도 내가 할수 있는 일을 끝까지 해낼 수 있는 그런 도반님들이 되시기를 예, 기원하면서 아침 정진 마치겠습니다.예,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예, 또, 예,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운동에 대해서, 예,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춥습니다. 춥고, 또 현대사회, 요즘 사람들은 좀 많이 안 움직이고, 많이 앉아있는 일들을 많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정신적인 거, 이렇게 참선이나 기도, 이렇게 정신적인 것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몸을 위해서 운동도 움직여주고, 몸을 움직여주고, 운동을 해주는 것이, 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본인들에게 잘 맞는 운동, 뭐 가장 기본적인 운동이라고 할수 있는 게뭐 걷는 거라던가 아니면 뭐 뛰는 거라던가 아니면 요새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좌우 밸런스를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줄 수 있는 운동이 좀더 좋은 운동이다, 뭐 나쁜 운동이라 이렇게 말하기는 그런데 예,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뭐 요새는 뭐 자전거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운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운동들을 뭐 적당히 주기적으로 해줌으로 인해서 몸이 건강하고 뭐 입맛도 더 좋고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 또 이렇게 활력으로 다가와서 삶이 재미도 있고 또 그때그때 뭐 우리가 참선을 한다거나 기도를 할 때도 많이 도움이 됩니다. 첫째로 뭐 정신이 건강한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몸도 굉장히 건강하고 내 몸을 잘 살피고 다스릴 줄 아는 것도 저는 수행의 기본 중의 기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도반님들께서도 늘 생각을 하시겠지만 내 몸에 대한 거, 내 몸을 어떻게 돌볼까? 아니면 내 몸을 어떻게 지금보다 좀더 이렇게 건강하게, 아니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지금 정도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꾸준히 이렇게 지속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보시면서 내 몸을 위해서 이렇게 뭐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좋은 음식을 드신다든가 이런 부분을 생각하는 것도 이다 수행과 이렇게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정신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육체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둘이 뭐 동시에 같이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한쪽에 치우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저희가 뭐 운동선수 같이 뭐 좋은 몸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뭐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뭐 그런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적당히 움직일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고 또 내가 적당히 움직여야 또이 소화도 잘 되고 몸이 건강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잘 조화롭게 만들어서 뭐 요새 춥다고 너무 이렇게 가만히만 있지 마시고 뭐 적당히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하루가 되셨으면 해서 예,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모든 건다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하나만 너무 하나만 뭐 열심히 할때뭐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그 외에 이렇게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또 몸도 아니면 뭐 음식을 먹는 거 이렇게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도 되게 좋은 활력이 될수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다 수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잘 받아들이시고 예, 살아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 또늘또 아니면 오늘 하루도 뭐 즐겁고 편안하고 따뜻한 하루 뭐 되시면 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정진 예, 마치겠습니다. Yeah,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오늘은 한번 도덕성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머리가 좋다, 아니면 뭐 지식이 많다, 뭐 이런 것보다는 예, 불교에서 말하는 이 도덕성은 저는 좀이 지혜하고 강률련이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뭐 도덕성 아니면 인성이 좋아야 돼, 도덕성이 좋아야 돼 이렇게 말은 뭐 쉽게 쉽게 하지만 이게 굉장히 포괄적인 부분이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불교적으로 본다면 내가 행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예, 내가 행복해야 주변도 또 이렇게 행복을 전해줄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느 정도 중심이 서야 이 다른 타인에게 잘해주는 것도 무조건 잘해줘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무 잘해줘서 내 자신을 잃어버릴 정도로 잘해준다. 이거는 저는 좀잘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헌신을 해서 하나도 내 마음에 남는 것이 없다면 이 헌신 역시 뭐 굉장히 좋은 헌신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식으로 헌신을 하기란 예,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도덕성이라는 부분, 인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을 잘 사용하는 거에 있어서의 내 마음가짐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불교에서는 저는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예, 흔들리지 않아야 된다. 내가 늘 중심을 잡고 이렇게 행동을 할수 있는 그런 자세를 계속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편입니다. 앞으로도 그리고 이제 사회가 발전하면서 저는 이 도덕성이나 인성적인 측면이 가장 중요시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요즘 아무래도 뭐 지식이 많은 쪽으로 이제 뭐 좋은 직업이나 뭐 이런 걸 자꾸 뽑고 하는데 요새는 뭐 공부도 잘해야 되지만 인성도 좋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단계가 저는 이 불교에 있고 우리가 끊임없이 나를 돌아봄으로 인해서 이러한 인생을 그리고 인성이나 아니면 도덕성을 만들어 나가야 되고 실천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다소 주제가 예,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도덕적이라는 측면 그리고 인성이라는 측면 이런 것을 잘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끊임없이 만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뭐 그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주제가 한번 도반님들께서도 깊게 생각해 보시면 저는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자기에게 맞는 또 자기의 상황에 맞는 뭐 인성이라든가 도덕성을 잘 개발할 수 있을 그리고 개발해야 하는 예, 도반님들 아니면 저의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예, 많이 생각을 합니다.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사는 게 그리고 어떠한 방식으로 행동을 하는 게 나도 이롭고 아니면 다른 분들도 이로울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을 많이 하고 이 도덕적이라는 부분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식보다는 이 도덕적인 측면을 더 노력을 하려고 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사는 것이 내가 이 종교인으로서 아니면 이 스님의 모습으로서 타인에게 더 이렇게 좀 좋은 모습으로 비추어질까? 아니면 내가 좋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한 것과 같이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말씀드릴 이 정답이 없는 것 또한 참이 사람들을 좀 이렇게 좀 어렵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저는 잘 생각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때그때에 따라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 그리고 타인에게 이렇게 피해를 덜줄수 있는 방향성으로 이렇게 선택하고 살아가신다면 지금보다는 더 많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도반님들 아침에 예, 이렇게 다니실 때 예, 조심하시고 오늘도 즐겁고 평온한 하루 되시고 예, 제가 말씀드린 과연 이 도덕성이라는 거, 인성이라는 거, 이런 것의 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Yeah,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예, 오늘은 또 수요일 12월 32일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걷기에 대해서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살면서 저는 걷는 게 예, 뭐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을 늘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좀잘 관리해서 내가 내 발로 이렇게 잘 걸을 수 있게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특히나 이제 선언에서 이 좌선을 많이 하면 이 몸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뭐 다리가 약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소화가 잘안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스님들도 이 혼자 걷는 거, 이 걷는 게좀 일상인 거와 같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가끔은 이제 제가 전에 뭐 삭발날 뭐 이런 이제 선언에서 정진을 하다 보면 하루 정도 쉬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이제 도시락을 싸서 뭐 산행을 멀리도 가고 뭐 아니면 짧게도 가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포행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걷기도 합니다. 뭐 산행이라고도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걸음으로 인해서 몸을 좀 건강하게도 만들고 또 너무 정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가끔 이렇게 움직임으로 인해서 아, 내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구나. 또 삶이 가만히 있는 것만 아니라 늘 다른 세상도 봐야 된다. 뭐 이런 느낌으로 많이 걷습니다. 혼자 걷는 것도 좋고 여럿이 걷는 것도 좋지만 가끔은 이 혼자 걷는 것도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반님들께서도 혼자 한번 뭐 걷는다던가 아니면 혼자 여행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시간을 갖는 것이 그러면 그동안 내가 몰랐던 나의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혼자에 빠진다는 것은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른 사람들하고 저는 이렇게 잘 지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혼자 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주의입니다. 우리가 뭐 기도를 한다거나 아니면 수행을 한다고 했을 때 가만히 앉아 있을 때는 뭐 주변에 여러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저는 그 자체가 혼자인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이 그런 와중에도 여럿과 같이 대중과 같이 잘 어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혼자라는 거에 빠지면 나 혼자만 있으려고 하고 이 주변 사람들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불편해진다라고 느끼는 것은 아 내가 이내 삶의 방향이 아니면 내 수행의 방향이 조금 잘못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저는 좋다라고 이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혼자이면서 같이 있는 이런 생활을 늘좀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되고 또 싫어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역으로 말해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걸 너무 외로워해서 혼자 있는 거를 싫어하는 것도 예, 그렇게 좋은 방향성은 아니라고 봅니다. 혼자 있을 땐 혼자도 잘 있고 또 대중 여럿이 있을 때는 잘 있는 이런 자세가 이 수행을 하는 자세이고 이 삶으로 봐서도 예, 다른 삶, 또 다른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걷는 이야기를 해서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흘렀습니다. 오늘은 한번 뭐 혼자 조용히 뭐 산길도 좋고 아니면 뭐 그냥 일반적인 길도 좋습니다. 걸어가면서 내 자신을 살피는 것도 좋고 아니면 내 주변을 잘 살피는 것도 저는 수행에 다 도움이 되는 그런 길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우리가 이 존재하는 이 자리에서 뭐 최선이 최선이라고 하면 뭐좀 그렇겠지만 하여간 뭐 즐겁고 평온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 바라면서 오늘 정진 예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도반님들. 오늘 12월, 예, 마지막 날입니다. 신축년, 뭐, 마지막 날이고, 뭐, 내년이면 또 뭐, 이민년, 뭐, 새로운 날. 그래서 오늘은 시작과 마무리에 대해서, 예, 간단하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굳이 말하면, 뭐, 시작이라고 할 것도 없고, 뭐, 마무리, 끝이라고 할 것도 뭐, 없다라고 뭐,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잘 본인이 몸소 이렇게 느끼고 살아간다면, 굳이 우리가 뭐, 출발이다, 아니면 끝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이, 예,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시작이 있고, 당연히 끝이 있고, 뭐, 달리기 같은 걸로 이야기를 하면, 출발선에서 출발을 해서 뭐, 꼬링을 하고, 뭐, 순위가 있고, 뭐, 이런 식의 그 사고가,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고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시작을 했으면 좀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이 연습은, 그리고 그런 일들을 저는 잘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도반님들도 뭐 일을 계속 벌리는 것보다 일을 하면서도 이일 하나를 완전히 잘 정리를 해놓고 또 다른 일을 하고, 뭐 살다 보면 일이라는 게이 일도 벌리고 저 일도 벌리고 이렇게 하지만, 마무리를 잘할 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작은 거에서부터의 실천을 완벽하게 잘해 나가면, 그리고 저희가 아침마다 하고 있는 이 일일 명상, 우리가 하루를 잘 보내면, 뭐 하루하루를 잘 보내면, 넓게는 뭐 1년, 더 넓게는 내 인생 자체를 완전하게 만들 수 있는 저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 명상 이름도 일일 명상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루를 그냥 의미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하루를 온전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살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라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시면 뭐 1년, 아니면 뭐내 인생이라고 할수 있는 내한 평생이, 저는 그래도 완전한 삶, 그리고 내가 후회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하루를 잘 이렇게 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떠한 방식으로 이 출발할 때, 뭐 우리 이제 절에서는 입제라고 해서 여러 기도가 입제가 있습니다. 뭐 1년 기도, 뭐 무슨 기도, 미동 기도, 이렇게 입제를 만드는 것이 뭐냐면, 그래도 입제를 해서 내가 한번 이렇게 꾸준히 실천을 해보겠다, 아니면 내가 다른 일, 뭐 이런 일, 아니면 뭐 공부라고 할 수도 있고, 한번 열심히 해보겠다 하는 의미를, 예, 부여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을, 예, 잘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뭐 연습이라고 하면 연습이지만, 뭐 수행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딱이 자리에 앉아서 뭐한 시간 동안 뭐 움직이지 않고 한번 자선을 잘 해보겠다 하면, 한 시간 동안 잘 참을 수 있는 훈련, 아니면 한 시간 동안 한 가지 생각을 하려고 노력할 수 있는 이런 생각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잠깐 하다가 말고 이런 게 아니라, 무언가 시작을 했으면 좀 마무리할 수 있는, 그리고 경을 펼쳐서 내가 읽는다라고 했을 때딱 앉은 자리에서 이 경전 한권 정도는 이렇게 완전하게 내가 집중을 해서 읽을 수 있을 정도의 마음, 이런 마음을 꾸준히 만들어 가시면, 뭐 1년도 좋고, 아니면 더 많이 내삶 자체를 더 완전하고 평온하게 이렇게 만들어 갈수 있는 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보현사에서, 그래서 저는 이 일일 명상이라는 이름을, 예, 굉장히 좀 제가 뭐 이름을 지었다고는 하지만, 아, 좋은 의미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잘 받아들이고 잘 살아가자. 하루하루, 나 그리고 정해진 시간 어느 정도는 뭐 명상도 좋고 참선도 좋고 기도도 좋고, 내가 이런 일을 꼭 실천하자, 이런 의미가 저는 이렇게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반님들께서도 뭐 집에서도 좋고, 아니면 절에 나와서도 좋고, 이렇게 끊임없이 이런 의미 속에서 하루하루를 잘 실천하고 잘 마무리하시기를, 예,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 12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저희 보현사에서는 뭐 1년 기도 회향이 있고, 또 내일은 또 다시 1년 기도 입제, 뭐 이렇게 이제 지속이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한 해를 잘 살겠다라는 그런 다짐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러한 다짐 속에서 하루하루를 잘 실천할 수 있는 이런 실천에 나아갈 수 있게끔 이렇게 격려하는 그런 마음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 이제 한 해가 끝납니다. 내가 오늘 올 한해는 어떻게 살았는지, 나에게 정말 이롭게 살았는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내년에, 아니면 올 마무리라도 앞으로 내가 할수 있는, 내 나에게 줄수 있는 선물이 무엇인지,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도 불국성 도반님, 원각심 도반님, 최애란 도반님, 그리고 예, 도반님들, 예,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올 한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내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한 해. 그리고 이왕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인이 그리고 본인에게 꼭 필요한 일을 하나라도 할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예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뭐 발언도 많이 합니다. 발언에 있어서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나를 위한 발언이 예, 꼭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그런 발언들이 더 세부적이면 더 좋다라는 그런 느낌입니다. 도반님들께서도 잘 실천하셔서 나만의 평안, 그리고 올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